지난 에피소드를 지났어. 지난 에피소드 다음에 상당히 코딩 진도가 좀 많이 나갔어요. 많이 나가서 많은 데이터 구조를 구성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작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뱅크 모듈도 구성을 했고, 그리고 컴퍼니라고 해서 회사 기업 모듈도 구성이 돼 있어요. 왜냐니까 우리가 비행기표를 사려면은 비행기표를 파는 데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컴퍼니 모듈을 구성을 했고, 그리고 네이션 모듈도 구성을 했습니다. 네이션은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어떻게 되나요? 모든 기업들은 소속, 모든 공항이죠. 모든 공항은 소속된 국가가 있잖아요. 따라서 네이션 모듈도 구성을 하고, 그다음에 폴리스 모듈도 간단히 구성을 했습니다. 폴리스 모듈은 우리가 공항에서 입출국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수배 중인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 가능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폴리스 모듈 구성을 하고, 그다음에 프로덕트 모듈입니다. 프로덕트 모듈 역시도 얘도 간단해요. 프로덕트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비행기표를 살거 아니에요. 비행기표 역시도 상품이죠. 그죠? 따라서 상품을 다룰 수 있는 간단한 모듈도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플 모듈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수플은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컨티넨탈, 내셔널, 스테이트 뭐 등등 이렇게 유닛스풀까지 되어 있는데, 수플이 뭔지는 여러분들이 이전에 작년이나 혹은 재작년에 제 강의를 들어보셨다면은 이게 오픈에쉬라는 개념이란 걸 아실 거예요. 그런데 안 들어보셨다 그러면은 이게 뭔지 좀 궁금하실 텐데, 오픈에쉬입니다. 블록체인 알고리즘이에요. 블록체인 알고리즘을 우리는 수풀이라고 하는 것으로 구현합니다. 이게 뭔지는 별도로 또 설명을 좀 드려야 될것 같아요. 이건 간단한 게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자, 그다음에 텍스도 역시 구성을 해야 됩니다. 텍스는 우리가 모든 상품에, 그래, 비행기표를 사건 뭘 하든 간에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죠? 따라서 국세청이죠. 국세청 역할을 할수 있는 모듈. 그리고 무엇보다도 비행기 티켓도 필요하고, 이러한 상품을, 비행기 티켓이라고 하는 상품을 거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래 모듈이죠. 트레이드. 트레이더 모듈도 구성을 하고, 이렇게 개괄적으로 좀 구성이 지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이전에 있던 에어포트, 공항 모듈과 그리고 항공교통을 관리할 에비에이션 모듈, 그리고 사용자, 유저 모듈, 그죠? 유저 모듈과 그리고 매니 투 매니 관계에 의해서 유저 트레이더 모듈, 이런 것들이 구성이 됐어요. 딱 보니까 뭔가 골치가 좀 아프죠? 갑자기 너무 많이 늘었잖아요. 너무 많이 늘어서 이거 참 골치가 좀 아프다 하셔야 될 텐데, 제가 테스트 모듈도 다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할수 있도록 다 구성을 했어요. 근데 테스트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하기 이전에 요 데이터가 구성되어 있는 이 전체 그림을 좀 설명을 좀 간단하게 좀 드려야 될것 같아요.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모듈들, 이게 수풀들입니다. 왼쪽에는 수풀들이고, 그리고 이 국가, 네이션이고, 유저고, 그다음에 이게 컴퍼니 모듈이에요. 프로덕트가 있고, 그죠? 프로덕트와 트레이드 모듈, 그죠? 그리고 이 국가에 소속돼 있는 국세청이라든가 경찰이라든가 관세청이라든가, 관세청이 필요하죠. 왜냐니까 우리가 출국 할때 뭐래 되나요? 그 출입국 신고서에 미화 100달러 이상의 물건을 가지고 있습니까? 건강상의 이상이 있습니까?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관세청 모듈이죠, 그죠? 트래픽, 이제 건강. 건강도 마찬가지. 우리가 입출국할 때뭐 최근에 열이 나거나 뭐 그런 적 있습니까? 이런 거 물어보는 거죠, 그죠? 그리고 돈을 주고받고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즈가 항공사의 컴퍼니죠. 유즈와 컴퍼니 사이에 비행기표를 사고 팔고 하면은 대금을 지불해야 되니까, 그 대금 지불을 관련해서 뱅크 모듈이 또한 동작을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굉장히 좀뭐 많이 좀 구성되어 있어요. 얘는 이제 한국공항공사와 같은 어느 국가, 하나의 국가의 어떤 공항을 관리하는 공단 있고, 그 공단이 관리하는 공항들, 인천공항이라든가 제주공항이라든가, 그 사이 보시면은 해즈맨이나 빌런스트나 이런 어떤 관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관계들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것을 다 이제 정리를 다 했습니다. 정리만 한 것이 아니라 이걸 코드로도 다 작성을 했어요. 사실 지난주에 제가 일을 좀 많이 했다고 했었잖아요. 일을 많이 했다는 게 바로 이겁니다. 꽤 많은 일들을 했는데, 근데 이걸 바로 지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조금 따라오기 힘들, 액토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알려져 있지가 않아요. 액토가. 그래서 책을, 교재를 좀 찾아봤더니 여기 프로그래밍 액토라고 하는 아주 좋은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이미 교재에도 이걸 공부하려고 리스트에 넣어뒀던 내용이에요. 2019년 4월인가
출간된 책이고 제가 쭉 읽어봤습니다. 또 지난주에 쭉 읽어봤는데 내용이 정말 좋아요. 정말 좋고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근데 한 가지 문제는 분량이 조금 많아요. 분량이 좀 많긴 한데 근데 이걸 분량이 많다 하더라도 이걸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니까 여기 있는 이 모듈들을 다 이해를 하고 이 관계를 이걸 또 이걸 끝이 아니에요. 이걸 수정을 해야 되고 여기다 뭔가를 보충을 또 해야 돼요. 보충을 하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동작하는 메커니즘,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메커니즘도 이해를 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어야 되고 또한 보시면 브로드캐스터가 서브스크라이브 개념도 있죠. 그죠? 요게 우리 엘릭스의 소켓입니다. 채널이에요. 트레이드. 그래서 어떤 거래가 발생을 하면은 유저와 컴퍼니 사이에 비행기 표를 사고 파는 거래가 발생을 땅 하잖아요. 그럼 그 거래 발생했을 때 그것이 브로드캐스트 방송이 되는 거예요. 방송이 되면은 이 방송을 서브스크라이브 하고 있는 두 군데가 있어요. 첫 번째는 수플들이 있고 수플들이 얘가 하는 역할이 바로 오픈해시입니다. 오픈해시 블록체인이에요.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되는 이유는 데이터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정확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정당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이 거래가 발생하게 되면 이 거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대표적으로 국세청도 관심을 가지고 있죠. 세금을 받아야 되니까. 그죠? 그리고 공항들도 관심이 있죠. 어떤 승객이 어떤 항공편으로 어느 공항에서 어느 공항으로 날아갈 것인지. 그죠? 이민국도 관심이 있고 요즘 이민국은 빠져있네요. 얼른 추가를 해야 되겠죠. 이민국도 관심이 있고 이미그레이션 또 있고 여러가지 기관들이 이 트레이드에 관심을 가지고 각의 역할에 맞는 데이터를 처리를 쭉 해나가게 되죠. 그죠? 그래서 서브스크라이브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특히 유저와 컴퍼니 사이의 채널을 구성해서 프로덕트를 사고 파는 메커니즘 이런 것들도 다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부터 같이 저하고 코드를 보고 구성을 할 겁니다. 구성하는데 일단 브로드캐스트 부분은 우리가 이전에 다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했는데 실제 이 시스템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고 그 전에 이건 좀 비교적 간단합니다. 우리가 이미 공부했던 내용들을 그대로 적용하는 예시를 보는 것에 불과한데 데이터베이스의 경우는 좀 간단하지가 않아요. 데이터베이스는 이게 다가 아니에요. 현재 이건 일부 일부분이고 여기다가 또 상당히 많은 모듈들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다 여러분들이나 저하고 같이 손발을 맞춰서 수정하고 완성해 나가려면 일단은 제가 완성을 했습니다. 일단은 완성을 했을 것 같아요. 이 책을. 그래서 제가 시간을 한 2-3일 빼서 그리고 오늘 월요일이잖아요. 월요일이니까 월화, 아마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한 3일 정도 녹화를 뜨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그래밍 액터 이 책입니다. 책도 상당히 좀 비교적 좀 두꺼운 편이고 내용도 좀 비교적 많은 편이에요. 그런데 한 3일 정도 녹화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녹화를 먼저 떠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수업을 먼저 보시고 액터밍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건데 Build Database Apps in Elixir for Scalability and Performance 이 제목도 굉장히 뭔가 멋져 보이잖아요. 요 책을 끝내고 그런 다음에 이어서 코딩하는 것을 계속해서 연장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